자, 우리 사도바울 이야기 두 번째의 타이틀은 성공인생 7대 요소입니다. 바울의 성공인생. 자, 우리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바울만큼 인생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그의 전 생애를 선교 여행에 바쳤습니다. 제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특이 휴대폰, 팩스가 있었더라면 그가 어떠한 성과를 올렸을 것인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의 도움 없이도 영향력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일곱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입니다. 물론 성공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할수 있으라고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자기를 성공자라고 생각해요. 늘 자기 자신을 실패자의 자화상이 아니라 성공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당시에 보면 다 자화상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편하게 하셨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할수 있는 아주 고유한 그러한 사명을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건강한 감정을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공하신 분들 특징을 보니까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남보다 앞서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성공의 데피니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공의 정의는 뭐냐? 저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석세스, 기쁨의 데피니션, 정의예요. 예수님이 실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볼 적에는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실패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역사상 성공자라고 평가를 하죠. 왜 그러냐 그거예요. 뭐 33세밖에 못 사시고 장가도 한번 못 가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예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그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홈리스. 나는 정말 거지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왜 성공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요.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여, 나도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우리도 영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메시지마다 성공과 행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후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야말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첫 시간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그의 한 60평생 삶을 뭐 60에서 한 67, 8세 사이에 순교하신 걸로 아는데 그의 그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 일생을 정말 위대하게 멋있게 성공적으로 살게 했던 요소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성공적인 삶의 일곱 가지 요소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나도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워크플레이스 어파슬, 일터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이라서 저는 이것을 레인보우 석세스다. 무지개 성공의 요소, 성공 철학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방향 감각이에요. 뭐라고요? 방향 감각. 방향 감각 하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많이 쓰는 말로 말해서 목표예요. 목표. 목표. 첫째가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한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 삶을 다 살았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참 요 한 구절에 바울의 삶이 얼마나 그 방향 정확하게 한 곳으로 모아졌는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따라 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 이 네 이 단어들의 모음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적, 목표. 이제 요거 좀 차이가 있는데, 목적은 왜 사느냐 하는 거고, 목표는 무엇을 하느냐. Why와 What의 관계인데, 결국은 방향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죠. 정말 내가 이 삶을 왜 사는지,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성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우리들은 모여서 공부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교회를 또 왜 세우는지, 성수기가 왜 존재하는지, 이 why에 대한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성공 아니겠어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인생이 인생답지 못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게 바로 구원받는 거고, 또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분명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목표가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방향 감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날벌레, 날파리들의 생태를 주의깊게 관찰을 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발견했대요. 그것은 날파리들, 날벌레들, 하루살이들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빙빙빙 돈대요.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돌아요. 돌아. 빙빙 돌고 있는 바로 밑에다가 먹을 걸 가져다 놓아도 계속 돌아. 이렇게 무턱대고 돌다가 며칠 돌다가 결국 굶어서 죽어간대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 산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날다가 죽는 거예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파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고 해요. 나머지 13%가 뭐겠느냐? 저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확신 믿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날파리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멋있게 산다 그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순례자고 목표가 없으면 방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평범하지만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겨울에 약한 햇살도 돋보기로 초점을 모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취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불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몰랑 큐블러가 말합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생이 너무 짧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분. 왜 비전이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방향이에요.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보여주는 것, 미리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왜 위대합니까? 왜 성공했습니까? 표대가 분명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몸부림친지를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상급을 미리 봤어요. 미리 봤어요. 미리 보는 게 바로 비전이요. 그 미리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해. 이해라는 말은 바로 지식이죠. 사도 바울이 성공한 이유는 이해, 즉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정확한 이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해하는, 깨닫는 그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놔라. 그래서 거기 보면 알고 알아 배웠다 그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웬만한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지 말고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리.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언더스탠딩, 그 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저와 여러분도 일체의 비결, 성경 그대로네. 비결을 배워서, 성공의 비결을 배워서 다 성공자가 되시고, 축복의 비결을 배워서 축복자가 되시고,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배웠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인생을 정의할 때 저는 스티븐 카비가 정의한 걸 좋아합니다. 스티븐 카비가 인생을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인생이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래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정말 이 삶의 본능,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일수록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사랑이에요. 사랑.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평생 공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학습입니다.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 제일 많이 배워. 하나님 말씀 최고의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지적 활동 아닙니까? 설교 말씀 듣고 강의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계속 듣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게 많은 거예요. 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많고 말만 잘해서 문제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남기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남기는 것이다. 도대체가 10년, 2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남는 게 없다? 아 이거 곤란하죠. 남겨야 돼. 뭔가 남겨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그 열매라는 건 두 가지.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뭐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는 거. 물론 그것도 남기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것도 천국에 가서 나중에 상급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백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백부장이 됩시다. 백부장이 됩시다. 하여튼 여러분이요 참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걸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성공한 요소는 전념이야. 전심전력. 전심전력했어요. 좀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전심전력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 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 개척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야. 다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고. 근데 이게요, 겁나는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뭡니까?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목숨을 걸고 하니까 성공하겠죠. 마음과 태도, 행동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방향만 분명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내가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죠, 전도. 전도가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살게 원하시죠? 건강하게 살게 원하시죠? 그 이유가 하나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 주옵소서, 장수하게 하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계산이 빠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더 축복 주실까?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더 건강 주시고 더 물질 주시고 더 기회 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면 다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참,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미치면, mad, 돌아버리면, 거기에 집중하면, reach 한다. 거기에 우리가 도달한다. 미친다. 그러나,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돌아볼 때, 정말 내가 미치도록 열정을 품고, 거기에 전심전력 했느냐라고 할 때 많이 반성이 돼요. 많이 반성이 돼서 저는 정말 최근에 들어와서 더 위대한 그 설교자,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설교하는 일에 정말 내가 목숨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감독한 데이비드 린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마다 한 말이 있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이 명품이 된 이유는 그 만년필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몽블랑이다. 저와 여러분도 명품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명품 신자가 됩시다. 명품 신자가 됩시다. 저는 성시교회를 명품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뭐 무조건 큰 교회가 아니라 몽블랑처럼 좀 명품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품교회, 우리의 비전을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와그너 박사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성시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인가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시교회의 비전이 첫째가 뭐예요? 복음화. 따라합시다. 복음화. 복음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가 따라합시다. 성령화. 성령화. 다 성령 밖에 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돼. 성령 충만은 받게 돼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제자화. 제자화. 그래서 제자화는 뭐냐? 바로 교회의 사역자예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게, 교회 일꾼이 되게 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 바로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게. 그래서 평신도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병신도라는 말이 있는데 병신도가 아니라 정말 평신도가 정말 주의 종과 파트너가 되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고 해서 평깨라 그런 거예요. 평깨. 그래서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일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책. 직분, 직책. 이것은 이제는 옛날 시대예요. 그 직분과 직책에 걸맞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역. 그래서 여러분은 미니스터리,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장로, 집사, 권사, 또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남성교 회장, 여성교 회장, 여러분 그것이 반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 너무 많아. 그런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직분과 직책, 직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신분이죠. 직책이라는 것은 포지션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사역이 있어야 돼. 사역. 어? 사역. 그래서 사역이 확실해야 돼. 사역이 분명한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뭐 과거 전통만 내가 뭐 캐리어만 자랑하지 말고요. 은사가 분명해서, 성령의 은사가 분명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키울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우리 성도를 제자와, 그 다음에 마지막 비전이 따라합시다. 성시화. 성시화. 이 성시화는 여기까지는 교회 내인데, 이제는 아까 말한 평일교회, 교회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도시를 거룩하게 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지만 제가 더 바라는 건 교회 와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더 많은 날을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또 그것이 뭐 이 목사의 경우에는 이 교회가 사실은 가장 많은 일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평신도일지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은 거기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밖에 나가서 리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고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회를, 세상을, 도시를,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트랜스포밍,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바로 이 시대의 워크플레이스 오브 파슬, 즉 일터 사도가 되는, 일터 사도가 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위대한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명품이요. 그게 바로 명품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시와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시 교회를 100개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전세계 100대 도시에 성시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성시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러한 일터 사도들을 앞으로 계속 배출해 나가고, 그리고 전세계 교회와 교육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목회 리더십 연구소, 그 연구소와 함께 같이 조인트로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교회성연구소장으로 10년간 일했는데 뭐 새로운 연구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그런 좋은 것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단지 설교를 클리닉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를 컨설팅 해주는 교회 성장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거의 70%의 목회자들이 자화상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하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째인데도 100명도 안 되고, 그리고 생활도 안 되고,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세상 일했으면은 생활이나 그래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생활조차 지금 막막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자화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고 목회 노하우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쉐어하고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상생의 목회가 우리 한국을 덮어줘야, 그리고 평신도들이 나가서 일터에서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한국께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명품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다 명품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성공의 요소는 깊은 사랑이에요. 애정,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강조한 만큼이나 강조했죠. 우리 고린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거기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희생이 있고 대단한 역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사명과 또 능력, 지식, 이것은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 가지 션, 네 가지 션이 뭐예요? 첫째가 미션,
네, 미션. 저희 사명입니다. 미션. 따라합시다. 미션. 예. 네, 하여튼 뭐, 사명감을 가진 사람, 하다못해 무슨, 노동자도 또 무슨,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도 사명감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참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패션. P-A-S-S-I-O-N. 따라합시다. 패션. 열정이다, 열정.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 패션, 열정.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삶이었잖아요. 대개 보면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컴패션이에요. C-O-M-P-A-S-S-I-O-N. 이 패션에다가 앞에 콤을 붙이면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동정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대개 보면 사명감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사랑이 있어야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 동정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지금부터도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저 파키스탄 그 지진으로 이제 8만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사망자가. 그런데 거의 80% 그 몇 대 도시의 80%의 희생자가 다 어린 아이들하고 여성인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 그래서 아예 한 제너레이션이 한 세대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한 만 명 이상이 지금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빨리 돕지 않으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처음부터라도 그러한 우리가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패션. 패션. F-A-S-H-I-O-N. 패션. 따라합시다. 패션. 패션. 네. 이게 바로 품이죠. 품이. 패션. 품위와 그 다음에 낭만이죠. 멋이죠. 멋. 멋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정말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패셔너블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세 번째가 바로 컴패션, 즉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은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생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래? 참 이거 헷갈리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예, 그렇게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오, 그것도 희한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일리는 말이야.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랑하는 거는 타인 배려죠.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고양이가 여러분 쥐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쥐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좋아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축복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사실은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칠 수 없는 것은 사랑이겠죠. 그러므로 단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가죠. 사실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처음에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그 볼트가 나도 2만 5천 볼트인데 몇 년 살다 보니까 1.5 볼트로 내려앉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는 오래 못 가요. 대개 그 사랑의 이 저 화학적 물질의 반응은 1년 몇 개. 요새 무슨 그 광고도 나왔더만 무슨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그게 뭐 1년 뭐 몇 개월? 뭐 18개월밖에 안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이게 나오더라고 그게. 그때부터 사고가 난다 뭐 그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내가 헷갈리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는데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 용여원의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묵상해봤더니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 없다는 아주 무서운 소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브 밀레 아스팔트에서의 낚시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6,000번의 설교를 듣고 8,000번의 기도를 드리고 2만 번의 찬송을 부른답니다. 평생에.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한 번도 평생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여튼 열심히 데리고 오십시오. 데려오는 거 못합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못해요? 반만 10만 원씩 사주면 데려오는데 제가 옛날에 그 전도 축제할 때 100만 원씩 사줘요. 100만 원씩. 100만 원까지 한 거예요. 10만 원씩만 사줘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세 번만 밥을 얻어 먹으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100만 원씩 사줘도 안 오는 사람은 그건 구원 못 받고 작정된 사람이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근데 하여튼 밥 사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 밥을 사주든지 무슨 아이스크림 사주든지 자꾸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사랑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 현실적이면서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도 주례를 또 서야 되는데 주례 쓸 때마다 우리 신랑 신부에게 사랑의 A, B, C, D, E를 꼭 얘기합니다. 어? 영어로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첫째 A가 accept,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족한 점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believe, 즉 믿는 것이다.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것이다. 평생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믿어줘요. 세 번째 사랑은 care,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는 열심히 돈을 갖다 벌어다 줘야 됩니다. 또 여자는 열심히 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케어예요. 어?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계속 두들겨 패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밥도 안 해주면서 잔소리만 박박 긁으면서 무슨 사랑입니까? 아,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죽겠대, 이혼하겠대. 왜 그러니까? 밥을 안 해준대, 밥을 안 해준대. 아내가 밥을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아주 미치겠다고 나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봤어요. 왜 안 해주는지 몰라. 밥을 해주지.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서 밥 안 해주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책임을.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맨날 그냥 맨날 때리면서 무슨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desire. desire라는 게 바로 기대하는 거, 꿈꾸는 거. 상대방에게 희망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erase. erase라는 것은 지운다, 용서한다는 거죠. 사랑은 지우개, 지우개.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와 죄를 다 erase 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A, B, C, D, E. 아마 이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랑을 정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랑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다. 사랑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꿈을 갖는 것이다. 상대방을 바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erase. 지우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믿음.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에 대해서 너무 분명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신념, 이것이 최고의 자신, 최고의 자원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 태도입니다. 태도. 긍정적 태도예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예요. 믿음의 자산이에요. 로버트 슐러가 말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 데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강으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이런 절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방에 가서 성공 철학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공통적인 티칭의 가르침의 가장 넘버원이 뭡니까? 바로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태도.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지금 계속 날개 돌친 듯이 팔려요.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맨날 내가 설교하던 거고 조영계 목사님 설교하던 거고 귀 따갑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책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크리스탈 처치 갔을 때 그분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는 천국 갈 때까지 쇠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먹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목회자들한테 죄를 지적할 때에서조차도 긍정적으로 지적하라고 했어요. 두들겨 패지 말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또 두들겨 패면은 성도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몽테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 의견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물건이 깨진 것보다 그걸 인한 반응 때문에 더 많이 상처를 받죠. 모 대학의 교수가 한마디 한 얘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견들, 반응들,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에픽 테투스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물에 의해서보다는 그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 때문에 더 많이 동요된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빈센트 콜린스는 말하기를 나 자신 그리고 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창조적인 반응을 하는 자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 반응이야, 감사 반응. 미국에 또 감사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감사 클럽. 그래서 또 감사하는 사람만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한동대학교 부속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몇 억을 쾌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원장 장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미국 교포 교회에 또 감사 클럽이 돈을 20억을 여기다가 쾌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다 쓰러져가는 병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또 감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경우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빨간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냥 책이 빨간 책이야 제목이. 근데 그 빨간 책이 꿈을 이루는 방법인데 한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거기 썼어요. 20-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앉아가지고 5분만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분대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 첫째 그러니까 내 식대로 또 만들어 본 겁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남의 거를 내 걸로 만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뭐 거기에 자기 소원을 기록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히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바를 종이에다 기록해야 돼요. 오늘 밤에 가서 기록을 하세요. 무조건 그냥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딱 그대로 기록을 하세요. 내가 결혼을 원한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남자를 거기다 기록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나부터도 그래서 이렇게 딱 기록을 해야 돼요. 교회면 교회.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게 이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정말 원하는 거를 몇 가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의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기원해야 돼요. 기원해. 내가 축복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마음의 묵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우선 내가 먼저 나를 축복해야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원하라. 기자로 다 그냥 돌렸어요. 첫째가 뭐요? 기록하라. 둘째가 기원하라. 근데 그 기록한 거를 계속 봐야 돼요.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기원해야 돼, 내가. 어? 블레싱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내 마음속에는 무한 능력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의 그 강렬한 소원을 기록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날마다 기원하고 축복하고 묵상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무한한 능력에게 위대한 신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고분에게만 얘기하래. 고분에게만 열심히 얘기하래.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책이 안 팔릴까 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코드가 요거는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세 가지도만요.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기도하라. 기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 저는 파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바울이 선고한 게 뭐냐? 바로 봉사예요. 봉사.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남에 대한 봉사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여기 보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뭐를 허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래서 허비한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낭비성 있는 얘기, 이게 뭐냐면 쓰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스펜드 하라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 몸까지도 내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내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이 고장났다? 할렐루야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보다 더 축복은 있는 돈을 다 썼다 내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완전히 내가 죽을 때쯤 되니까 완전히 난 빈털터리가 됐다. 그것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진정한 석세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다간 사람, 슈바이처라든가 마더 테레사라든가 아예 젊었을 때부터 슈바이처는 21살에 마더 테레사는 16살에 일생의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스펜드하기로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탕자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영어로 프라디걸 선이에요. 프라디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에요. 그 영어에서 프라디걸 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학자가 아버지가 프라디걸 파더라 그랬어요. 프라디걸 파더. 탕자가 탕부 이상하잖아요. 탕부가 아니야. 그 프라디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거룩하게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닷없이 송아지를, 그 전 재산,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네. 그랬더니 누가 열받았어요? 맏아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왜 낭비를 하느냐, 이거야. 돌아온 것만으로 받아준 것만 해도 이게 감지덕지지.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위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 귀하게 여기는 그 맏아들까지 열받게 할 정도로 낭비를 했어요. 그게 프라디걸 파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허비하셨어요. 허비하셨단 말이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썼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쓰는 거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지속적인 힘입니다. 지속적인 힘, 즉 인내예요. 마지막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성공의 요소는 인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야, 바울이 이게 바로 성공의 역사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뚜기예요. 7.8기예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이란 절대로 망하지 않은 게 절망이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은 게 희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실패란 뭐냐? 실패는 실감는 패가 실패다. 포기는 뭐냐?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는 게 포기다. 내 사전에는 실패와 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화를 할 말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포기하지 않은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하고 두 번 권유하는 사람 25%, 세 번 권유하는 사람이 15%, 세일즈맨 중에서 오직 12%만이 네 번 이상 권유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네 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라고 봅니다.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주님을 위한 헌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양육과 사업과 직장도 여러분께서 계속 하나님의 지속적인 힘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한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한 발자국만 가서는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한다. 당신은 한 단어로만 말해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한다. 당신은 한치 정도만 커서는 얼마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자라야 한다. 당신은 한 번 전도하고서는 전도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때마다 일마다 계속 증거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그랬어요. 우리 다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라. 목표, 지식, 노력, 사랑, 믿음, 봉사, 인내의 일곱 가지 보석으로 자신을 가꾸어 무지개 성공 인생을 살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경험을 통해 너의 리더십 실습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것은 너의 간식비가 못 알았나는 점이다. 아빠 역시 더 많이 기도하며 힘껏 도와주마. 아빠는 네가 벤처 인생의 주역이 되리라 믿는다. 안녕 그리고 화이팅.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빠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상 내추럴, 인상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